최근 모바일 기기, 앱 등을 통해 결제하실 때 숫자 비밀번호 또는 지문을 통한 인증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손바닥 점액, 그리고 안면 등까지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확대됐습니다. 간편 결제가 확대되면서 카드사들도 간편 결제 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지급 결제 시장에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를 모바일 기기,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장치에 미리 등록하고 지문 인식 등으로 인증만 하면 되는 간편 결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온오프라인 간편 결제 이용 건수는 2016년 8억 5,800만 건에서 지난해 23억 7,700만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총 이용 금액 역시 2016년 약 26조 원에서 지난해 80조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국내에 할 거 없이요. 사실상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거의 9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수단의 모바일화가 급진전화가 되었죠. 결국 그것은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상황에서 각종 페이가 등장을 함으로써 사실상 간편결제 서비스의 전성시대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라고. 먼저 카드사들이 보편적으로 적용한 것이 바로 NFC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잠금 해제 후 교통카드처럼 결제 단말기에 가져다 대면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 하나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NFC 기술이 스마트폰에 도입되면서 그 활용 기반이 크게 확산됐는데요. 삼성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는 공동으로 한국형 NFC 서비스 저스터치를 선보였습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삼성페이의 스마트폰 오프라인 결제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카드 결제 인프라 교체나 추가 없이 모든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실물카드 없이 결제가 완료되는 QR 결제의 경우 신한 롯데 BC카드는 공동 개발한 QR 결제 서비스를 KB국민, 현대 하나카드 등은 각사만의 QR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카드사들은 각사의 모바일 앱에서 바코드를 활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결제 방식은 QR코드 인식과 비슷합니다. 실물 카드 없이 고객의 신체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눈을 이용한 홍채 인증 방식도 내놓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손바닥 정맥 인증 결제 핸드페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용 단말기에 손을 대면 손바닥 정맥을 흐르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측정해 본인 확인과 결제 승인을 합니다. 안면 정보로 결제도 시작됐습니다. 신한카드는 업계 최초로 페이스페이를 선보여 3D 적외선 카메라로 추출한 디지털 얼굴 정보와 결제 정보를 매칭해 매장에서 안면 인식만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간편 결제 서비스 및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편 결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카드 업권 고객 이탈 등 카드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기준 총 43개사가 총 50종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PG사가 간편 결제 서비스 28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11종 서비스를, 카드사는 9종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결제 수단 자체도 이제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모바일로 이제 넘어가는 결제 수단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과거의 어떤 보안에 대한 주도권과 이니셔티브를 카드사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좀 카드사의 이런 주도권들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들과 카드사들이 이 보안을 위한 다양한 주도권들, 그리고 이제 이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간편 결제가 활성화되면 실물 카드가 사라질 날도 머지않아 보이는 현실. 카드사들이 또 다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핀테크사, 은행 등과 제휴하며 지급 결제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 참여자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빡센 뉴스 송현주입니다.